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산하고 있죠, 그죠? 자산에서 현해주 외상권 기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했죠. 여기 무형 자산 그죠? 까지 했죠. 이제 기타. 이 기타 부분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뭐냐. 무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 요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148조. 아유, 선생님, 무형자산은 143쪽입니다. 예. 143쪽 한번 보세요. 1번. 포인트 1번입니다. 무형자산만으로 이루어진 것. 영업권. 맞죠, 그죠? 산업재산권. 맞죠, 그죠? 사채 발행비는 아니죠. 사채 발행 마이너스 저작권 맞죠? 회사 환산이 이건 기타 포괄이고 개발비, 무형자산. 맞죠, 그죠? 배당가세 이자 아니죠? 요거는 배당가세 이자 하는 거는 기타 자본소에 들어갑니다. 어업권 맞죠, 그죠? 기업리얼 비업 위협 있는데 답이 없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무형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중에 들어가면 되죠. 그요 중에 들어간 거 리얼 미엄 없잖아. 안 되죠, 그죠? 보니까 5번이잖아. 기업 비업 위협 맞네, 그죠? 아래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다.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효익 있는 자산이다. 요건. 자산 신용과 똑같죠, 그죠? 미래 효익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무형자산은 마찬가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다. 넘기세요.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그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요거는 시기 내부적으로 투자한 돈이죠,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그건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은 요거 구분하는 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예? 이걸 기억력 디귿 1 있잖아, 그죠? 요걸 섞어놓고 나서 다음 중에 연구 단계가 아닌 것, 개발 단계가 아닌 게 나오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연구 단계를 한번 볼까요? 연구 단계라는 거는 말하면은, 그죠?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잖아. 그러게, 뭐, 새로운 지식, 이런 새로운 지식의 탐구, 탐색 활동, 이런 활동. 요게 연구 단계다. 일단은 우리 단어를 갖다가 좀, 답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 지식 탐구 나오면, 아, 요거는 연구 단계다. 그래 보시고, 개발 단계잖아. 개발 단계를 하는 건 샘플 만드는 과정이잖아. 벌써. 샘플. 그죠? 샘플을 설계, 제작하는 활동. 이런 말 나오면은 개발 단계다. 일단. 이게 100%는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일단은 요래 구분하자. 지식이나 탐구 나오면은 연구 단계고, 샘플이나 설계 단계 하면 개발 단계고, 좀 헷갈리는 걸 여러분들이 봐서 찾아야 되지. 뭐. 그죠? 보시고. 다음, 아래, 세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에서 인식하고, 그 외에는 경상계를 비교한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잖아. 그죠?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근데 개발 단계에서는 요거는 차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비용 처리하는 게 있다. 알겠죠? 요 자산 처리하는 게 뭐라 한다? 그렇죠. 개발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요거는 경상개발비라 이랍니다. 경상개발비. 그럼 요 개발비로 처리하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거잘 보세요.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개발 단계에서는 뭐, 비용도 있고 자산도 있다고 하죠. 자산. 요게 무형자산이다. 아시겠죠? 그 요게 뭐냐? 개발비.
요 비용 처리할 때 계정을 뭐라 한다? 경상개발비. 일상경. 경상하는 건 일상적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뭐 중상경상이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중상은 많이 다치는 게잖아요. 경상은 가볍게 다치는 건데 그게 가벼운 거, 일상적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거 병상개발비랍니다. 여기 들어가는 개발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여기 여섯 가지 있더라. 그게 뭐죠? 그렇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제품하는 기술력. 두 번째, 판매력. 그죠? 자금력. 핵심이잖아요.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그리고 여기에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돈이 되어야 되겠죠. 돈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또 기업에서 요거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요 여섯 가지.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이해되죠? 예,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우리 회사 브랜드. 말하면 우리, 그죠? 올프리. 또는 주전부이라죠. 그죠? 이런 브랜드. 재호. 재호, 뭐, 책,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고객 목록. 이런 거는 무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은 될수 있죠. 요인. 원인은 될수 있지만은, 이 자체가 무형자산은 아니다. 그죠? 치료원가에 들어가는 거. 창출에 소요되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비, 이런 거죠. 조업원 급여. 법적 권리 등록의 수수료. 그 특허권 사용료. 그런데 아래 보면 포함하지 않는 거. 판매비, 관리비, 비효율적 손실, 직원 교육비, 사업 개시 비용, 광고 판촉비, 조직 개편 비용. 이런 거는 인식할 수 없다. 또 자산 인식률 충족하지 않는 거. 그죠? 5번. 무형자산의 상각. 이 무형자산도 마찬가지. 그죠? 이 무형자산을 하는 거는 무형자산이라는 형태가 없는 거다. 원래는 이게 뭐죠? 무형자산을 하는 것이 무형, 형태 없는 자산이다. 이게 원래는 비용인데, 비용, 원래 비용이죠. 비용인데, 내한테 이거 효익을 사줘. 돈, 돈이 되죠. 그죠? 돈이 되니까, 이게 비용으로 떨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자산 처리해 놨다가, 요걸 다시 뭐해 나간다? 그렇죠. 비용화 해 나가는 거죠. 비용화. 뭐,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비용화 하는 그걸 뭐라 한다? 상가한다, 이 말이야. 상가. 무형자산 상가. 우리 강가상각도 마찬가지죠. 건물은 강가상각비라 하고, 요거는 건물 유형자산은 뭐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라 하고, 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 이랍니다. 둘다 비용이죠, 그죠? 그 방법부터 보실게요. 예. 아래 기억 한번 볼게요. 근데 무형의 특징. 직접 붙고 간. 이건 간접업무잖아. 그죠? 강가 누계익이라는 간접 인정한 이걸 직접 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 무형자산은 그 제조원가로 비용으로 계산하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죠? 예, 원칙은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허권 같은 거 보면 10년이다. 10년 후에는 사용 못하잖아, 그죠? 잔존가치 없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10년 다 돼가는 시점에, 누가 제3자, 즉 말해서 하청업체에서 그걸 사각을 돼 있다, 그죠? 미리. 한 5년 쓰고 그 사람이 사갈라 그랬다. 우리는 대기업인데. 그럼 그게 잔존가치잖아. 그죠? 예, 그런 거. 그런 말입니다. 예.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상각 방법에서는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 비율 똑같죠, 그죠? 그런데 뒷말 잡으세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로 실현시킬 적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증액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액법. 예. 무형자산의 진부와 구식화, 시장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회수 가능이 미달하면은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그죠? 그리고 아래 비율 보면은 다시 회복되면은 뭐죠? 환입으로 인식한다. 영업권. 영업권은 비한정, 무한하면 다르죠. 우리가 권리금이 몇 년간 발생할 수 있으리라 하는 건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무한대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권리금이 무한대하고는 다르죠. 한정할 수 없어. 그 한정할 수 없다는 건 내용연수를 모른다 이 말이잖아. 내용연수를 모르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상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영업권, 요 권리금 하면은 요거는 일단 특징이 비한정이다. 따라서 상가 안 한다, 그죠? 비상가.
자산이다. 알겠죠? 우리 유행자산에서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관 안 하죠.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은 상관 안 합니다. 예, 그거 하나. 그렇지만은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알겠죠? 손상 우리가 특허를 하나 해놨는데 한 10억 정도 돈 들어올라 생각했는데 그게 말하면 다른 회사가 또 특허를 발명해 버렸습니다. 우리 물건이 별로 그보다는 말하면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그럴 때는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또 자가 창설 영업권 인정한다. 내가 임의대로 내가 요거 한 10억 안 버리겠나 하는 거 이렇고 내가 임의대로 아, 요거 팔면은 한 10억 안 받겠나 하는 그런 게 바로 자가 창설 영업권입니다. 내가 상가 하나 가 있는데 요 상가에 권리금 아무래도 내가 요 권리금 한 1억 안 받겠나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내가 예상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금액이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내가 임의대로 창설한 거, 이걸 자가 창설 영업권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의 영업권이 뭐냐? 외부 창설 영업권. 외부 그게 뭐냐? 외부 사왔을 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자산은 100원이다. 이 회사의 부채가 예를 들어서 40원이다. 이 회사의 자본은 60원이잖아. 결과적으로 나는 종합 인수합니다. 그죠? 총괄 인수를 하는데, 정합 이걸 인수한다면은 이 회사 얼마짜리? 60원짜리잖아. 그죠? 요걸 인수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한 대가 70원이 줬다. 더 많이 줬죠? 이걸 뭐라 했죠? 우리가 10원만큼 손해봤잖아. 그죠? 영가, 손해봤잖아. 10원만큼 손해. 요걸 뭐라 부른다? 그렇죠. 영업권. 권리금을 그러잖아. 권리금 쪽으로 지급한 거잖아. 만약 이걸 대가를 만약 50원 주고 샀다. 그럼 10원 이익 받죠. 이건 뭐라 해죠? 영가 매수 차이. 알겠죠? 요거죠, 그죠? 요거, 요거. 입계 영업을 뭐라 한다? 내부 창출 영업을 합니다. 내부가 이거 내부죠. 다음, 포인트 2번. 바로 나오네, 그죠? 150만 원에 인수했다. 종합 평가비 영업 얼마고. 자, 이 회사 얼마짜리 했습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 얼마? 120만짜리잖아. 그죠? 120만짜리 150만 주고 샀으니까 30만 더 줬네. 영업권 30만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147쪽을 한번 볼까요? 영업권에 대한 논의, 그죠? 영업권은 다른 자산과 식별한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만은 미래 효익이 예상되는 거죠. 발생 원인, 특징,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법이 있다, 그죠? 초과수입법. 초과수입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종합평가법, 여기 봐, 종합평가법이다. 하나 아시고. 확인체크 1번. 연구 또는 개발을 좀 관련하여 설명이 틀린 거.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다. 맞죠? 그죠? 예. 1번, 2번. 시제품. 설계, 생산, 설계, 무슨 활동? 개발 활동. 맞죠? 개발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황을 정할 수 없는데 무슨 법? 정액법. 틀렸다. 그죠? 연구단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한다.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것은 개발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자산은 500만 원이고 부채가 300만 원이다. 연평균 이익이 32만 원짜리 회사를 300만 원 인수하고자 한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면 얼마죠? 이 회사는 200만 원짜리다. 이걸 내가 인수 대가를 얼마 주고 사죠? 300만 원 주고 산다. 100만 원 더 줬죠? 뭐죠? 영업권 100만 원. 그죠? 3번. 3기 말에 재무상태 특허권이 5만 원 표시되어 있다. 이 특허는 만 3년에 취득했으면 5년에 걸쳐 실적 상각하고 있다. 4기의 특허 상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4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특허는 5년에서 직접으로 상각한다고 그랬잖아. 빼나가는데, 3기 말에 재무 상태별 상에 5만원 표시했다 하는 거는 3년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지금 5만이란 말이잖아. 그죠? 전체 5년인데, 이게 전체 5년간 해야 된다, 그죠? 5년간 해야 되는데, 3년 지났다, 이 말이죠.
3년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게 5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5만 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법으로 균등한다 그래. 균등. 그 2년 남았잖아. 그죠? 2년 남아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5만 원인데 2년 남아있으니까 얼마씩? 2만 5천 원 하면 되잖아. 그럼 2만 5천 원씩 매년 하는 거다. 원래금만 치도가 얼마였노? 2만 5천 원씩 5년이니까 치도가 얼마 주고 샀다? 그렇죠. 10만 5천 주고 산 거죠. 그죠? 이건 지금 뭐 묻습니까? 상가에 물었으니까 2만 5천이겠다. 그죠? 4번. 태백회사. 태백회사의 채굴 가능 상품이 얼마냐? 100만 통이다. 이걸 300만 원에 샀다. 부지가 10만 원이다. 60만 지출됐다. 상가 얼마고? 이거 봐라, 뭐죠? 예, 생산량 비례법이잖아. 그죠? 예. 지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죠? 실총. 총분의 실지. 아셨죠? 지득 원가가 얼마냐? 예, 300만 주고 샀다. 그죠? 예, 시세 6만 주고 들어갔죠? 360만 원이다. 전화제 얼마? 10만 원이죠. 곱하기 총 매장량이 얼마? 100만 톤이잖아. 그죠? 100만 톤 분에 실제 채굴한 게 얼마죠? 예, 상가해서인가? 채굴한 거잖아. 20만 톤 채굴했다. 답이잖아. 아시겠죠? 그죠? 70만 원 달이다. 여기서 만약에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100만 원분에 팔았는 건데 10만 원치 팔았잖아.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판매된 거. 예.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아는 거. 1번.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도원가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프로젝트 연구단계 발생 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것을 하는데 비용 처리하죠. 틀렸습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이런 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뭐, 영업권, 사업비, 광업비, 자재원 계열 등이 독점적, 대사적 권리다.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래 효益이 추정되는 자산이다. 6번. 무형의 상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내용에서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가를 하지만은 비한정 무형자산은 상가지 아니한다. 2번. 내용에서 비한정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손상을 진단한 지목에 있을 때 손상검사를 시행한다. 맞죠? 그죠? 무형자산 내용에서 있는 경영 내용에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증액법으로 상관 아니죠. 무형자산은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그랬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잔존가치는 원칙은 뭐죠? 제로로 본다. 까지. 이게 무형자산. 그럼 무형에서 대한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바로 투자부동산도 하고, 예, 같이 합시다. 예. 잠깐 앞으로 오세요. 113쪽. 요거, 요거. 왜냐면 문제가 막 같이 있으니까,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요거 하고 나서, 요거 있죠. 요거 하고 나서 요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기출 문제는. 투자부동산은 113조입니다. 1번 한번 보세요. 투자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투자 목적이잖아. 그죠? 투자부동산에서는 요딱두 가지. 그죠? 첫째. 투자부동산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두 번째. 요거. 그죠? 핵심되는 거죠. 1번은 이론 문제.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계산 문제야. 공정가치 모형은 강화상 안 한다. 투자 부동산도 부동산이니까. 그죠? 이 원가 모형은 시가 모형이 있잖아. 그죠? 자, 이걸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첫째, 그죠?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사과도 했잖아. 그죠? 유형 자산은 원가 모형.
간단히 할게요. 원가를 하느냐, 시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원가의 시간이. 근데 이제 유형자에서 원가를 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이렇게 해놔죠. 원가 모형이다. 시가를 한다. 이거 뭐죠? 재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해놔죠. 똑같습니다. 투자 부동산 원가 뭐 똑같다. 요걸 뭐라 한다. 그렇죠. 공정가치 모형 합니다. 그 결국은 내용은 같은 거죠, 그죠? 시가라는 건 같은 건데 표현이 달려요. 요거는 재평가 모형이 되고 뭐라 해야죠? 공정가치 모형. 하나 특징 여기에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다른 거다 합니다. 감가상각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알겠죠? 감가상각 안 한다. 요거 하나 특징. 기억납니까? 예. 다음에, 금융리스로 저, 우리가 요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운용리스라는 거는 임대. 금융리스는 매매로 보는 거죠. 둘다 임대인데 리스라고 했잖아. 그죠? 리스. 리스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임대로 보는 거고, 이거는 매매로 보는 거죠. 매매로. 언제 매매로 보냐? 원래는 둘다 리스는 이제 임대인데, 회계상에서 파란 걸로 간주해서 회계 처리할 거냐? 그냥 순수한 임대로 보거든요. 이거죠. 그죠? 요거는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리스 가격이 전체 금액의 4분의 3, 즉 75%를 넘거나, 리스 기간이 전체 그 내용 요소 동안에 뭐 75% 넘는 거, 이 경우는 매매로 간주해서 회계 처리한다. 요래 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팔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3월에 보니까 금융시는 팔았네. 팔았는데 투자 부동산을 분류한다. 아니죠. 팔아버렸는데 뭐 제거해야죠.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을 발생한 손익은 처분금과 정부의 차액이 폐기나 처분을 발생한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이쪽, 그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평균의 기간에 손익에 반영한다. 자, 114쪽에,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핵심이잖아. 그죠?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 미래 부동산으로 사용을 위해 건설 등 개발 중인 부동산.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업무용 토지를 말합니다. 운용 리스로 정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 이거 모두 뭐다? 투자 부동산이다. 투자 부동산 아닌 부동산 나왔잖아. 기업, 니은, 디귿, 그죠? 기업. 정상적인 영업과 판매하는 건 상품이죠. 그죠? 제3전략 건설 개발 중 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나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죠. 그죠? 예. 부동산 관계 없잖아. 예. 자기 사용 부동산 유형 자산입니다. 금융에서 제공 부동산, 이건 판매해버린 거잖아. 그죠? 제외, 예. 투자 부동산은 인식 시점에 원가를 측정한다. 그죠? 거래 원가도 포함한다 그랬죠? 3번.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강화상 안 한다. 그게 중요한 말이다. 그죠? 강화상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공정이 전문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용 차감지 아니한다 그랬냐, 그죠? 2번, 이거는 옛날에 한번 나오고, 이제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그죠? 우리 회사에 법인세가 얼마냐? 거기에 30%는 75만 원이네, 그죠? 그런데, 세법상 납부할 90만 원이다, 그죠? 90만 원. 이거는 말하면은 그죠? 일시적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항상 일시적 차이. 예, 그러면은 요가 70만 발생했잖아. 예? 요걸 내야 되죠. 세무서 내라고 하는데 내야지. 내고 나면은 요래 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그 내년에 요래 조정되는 내년에는 마이너스 15만 생기잖아. 뺀다는 거는 내한테 이익인가 자산이죠. 요게 자산이다. 자산. 알겠죠? 자산인데, 장인은 뭐, 부채가 10만 원 있었잖아. 상경 뭐, 자산 얼마? 5만 원. 그죠? 예.
다음 3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100만 원 건물 취득했다. 예, 이때 자 보세요. 2년도 초에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2년도 말에 이게 공정 가치가 100, 이거 시가가 그죠? 120만 됐죠. 3도 말에 시가가 110만 됐습니다. 이 건물을 4년도 초에 팔았다, 그죠? 얼마에? 125만에 팔았다. 원가 모형과 혼용 체계 대응 효과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묻는 게 결국 이거잖아. 먼저 해볼게요. 원가 모형 그렇습니다. 원가 모형은 100만 주고 샀잖아, 그죠? 이거는 시가는 관계없죠. 요걸 요래 파란 겁니다. 시가로 평가 안 하니까. 100만 주고 요래 팔았는데, 단,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3년, 2년 지났네. 2년. 2년치 감가상각. 그럼 감가상각 자료가 뭐가 있죠? 예,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 10만 원. 그죠? 2년 20만 원. 80만 원이잖아. 80만짜리 갖다 1회 팔았으니까 얼마? 처분이 얼마? 45만 생겼네. 그죠? 원가 모형은 45만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답이 나왔네. 1번 답.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공정가치 모형이다. 그죠? 이번에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예, 보세요. 공정가치 모형은 이제 여기에 요렇게 있잖아. 그죠? 20만 올랐죠? 이거 되겠습니다. 10만이 정도.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플러스 얼마? 15만 원. 이게 답이잖아. 상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상계는 언제 한다? 재평가. 기타 포괄 손익. 그 상계하고. 이거 상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시가 뭐야? 공유가 된 거야. 강성 안 하니까. 답 15만 원. 그죠? 1번 답 맞죠? 그죠? 정답. 어렵습니까? 예. 원가 모형은 이걸 이리 바로 가버린다, 그죠? 예. 중간에 시가 필요 없고. 시가는 요걸, 강상 안 하니까, 요걸 요래 팔았다. 얼마? 15만 원. 이게 공유가치 뭐예요? 그죠? 예. 됐죠, 그죠? 1번. 확인 체크 1번. 투자분 해당하지 않는 거. 아, 그건 답 5번이고. 예. 2번. 법인시에 나왔다. 그럼 우리가 그거 보니까 한강회사야. 회사. 회사의 법인 상속세 90만 원이고 세법상 세무서 가고 가는 거 82만 원이다. 그죠? 차이 8만 원 생겼죠? 요걸 낸다 그랬죠. 요걸 내고 나면은, 다음 달에는, 이거 내, 더 내야 되잖아. 더 내야 되죠, 그죠? 더 내야 되는 건 뭐죠? 부채잖아. 그런데 자산이 3만 있으니까 부채 얼마? 5만 원. 그죠? 예, 5번 답이겠네. 하나 더, 3번. 투자 부동산은 30만 취득했다. 수수료 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31만 주고 샀다. 그죠? 1만 원 샀다가, 자, 거기 중요한 말. 뭐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얼마야? 40만 원 됐다. 30만 원짜리 40만 원 되었으니까 얼마? 9만 원 올랐네? 정답 4번. 간단하죠, 그죠? 또 하나 더 4번. 1년도 초에 40만 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3년도 말에 50만 원. 이걸 4년도 초에 팔았다. 40만 원 팔았다. 이때 최우선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무슨 모형? 원가 모형이네? 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원가 모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요래 팔았잖아. 47만 원에. 예. 얼마 지났습니까? 1, 2, 3. 3년 지났네. 3년 동안 강화상황. 1년에 얼마?
4만 원, 3이면 얼마? 10만 원. 28만 원이잖아. 요걸, 요래 팔았대, 그죠? 응? 얼마? 19만 원. 이 얘기네. 이런 답이. 이 문제가 공정가치 모형이라면은, 그러면은 요걸, 요래 파는 거잖아. 마이너스 얼마? 3만 원. 얼추 안 좋으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형자산 부분과 투자 부동산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무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거 딱 하고 나면은 참 끝나잖아. 그죠? 그런 자산이 딱 끝나버리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 이거 끝나면 이제 부채 갈 겁니다. 부채. 예. 이 기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